찾았다. 위로 주고. 야, 슛. 그렇지. 굿슛. 야이씨. 그이. 너 방출이다. 너 맹이야. 너 방출이야. EA 스포츠 샌더 게임. 와, 이거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 광고 모델이 흥민좌죠. 흥민좌. 깔끔한데? 나 VIP냐 설마? 아, VIP는 아니구나. 아. 와, VIP 되려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조금 과금을 해야 되네. 자본주의 세계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상점 이동 확인. 와우, unbelievable. 와우, 할 것들이 되게 많아. 와우, 코인. 와우, 스태미나. 와우, 스태미나는 뭔데? 아, 근데 내가 유튜브에서 축구 게임은 보여준 적이 없는데 축구 게임에 일가견이 있어. 내가 원래는 일단은 아주 오래 전부터 올라와가지고 CM부터. FM 2000회까지 돌렸어. FM 2000회까지 돌리고 그리고 어렸을 때 너네들 태어나기 전이야. 킥박 94. 그럼 킥박 94 정통 시리즈였었어. 킥박 98. 그리고 킥박 98에 짝퉁도 나왔었지. 그때 98년도에 이제 킥박 98 짝퉁이라기보다는 그때 어떤 무슨 게임 유로 98이 가지고 있었거든. 그 게임이 불꽃식하고 회오리 패스하고 그런 게임이 또 있었어. 킥박 94는 진짜 옛날에 했어. 진짜 옛날에. 그때 아마 매직 스테이션을 했던 걸로 기억해. 그리고 또 보자. 그때 킥박 말고 또 유로 시리즈도 있었어. 게임에 유로 시리즈도 있었고 킥박은 그때 위닝이 좀 밀렸었지. 위닝 나오고 나서부터는 킥박은 좀 많이 밀렸었어. 내가 위닝 몇 가지 했더라? 내가 위닝 20몇 초중반까지 맨날 했었으니까. 그리고 나서부터는 축구 게임을 안 했지. 와, 이 노래 진짜 오랜만이다. 야,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좀 알려줘 봐봐. 일단 캠페인 튜토리얼은 어느 정도 진행을 했거든. 튜토리얼 진행해가지고 흥민좌를 받았단 말이야. 튜토리얼 게임 왼쪽에 흥민좌 88스택이거든. 최고 오브. 이렇게 바꾸는 거야. 아하. 아, 최고 오브에 자동으로 바뀌는 거구나. 한번 해보자. 플레이. 킥 오프하고. 와우. 패스. 나이스. 아, 압박 수비도 되구나 이게. 뺏어와봐. 그렇지. 바르시아 너 스탯 났잖아. 위에 주고. 그렇지. 근데 이거 센터링은 어떻게 하노? 센터링 키가 뭐고? 밀기또는 아, 이렇게. 아하. 자세를 잡고 슛 때리게 되거든. 흥민자. 야, 반칙. 야, 이거를 페널티킥 줘야지. 패스 해주고 흥민자 스킬 써주고 슛. 그렇지. 흥민이 한 타임 느렸다. 아, 흥민이 형 나와 나이 맞나? 뺏어주고 흥민자. 그렇지. 흥민이 달려줘. 바로 슈팅 한번 때려봐봐. 그렇지. 올버스 나이스. 헤딩 해주고 끊어주고. 자, 미니를 봐주면서 롤로 끊어주고 흥민이로 오늘 골라보자. 슛. 그렇지. 각도가 안 좋았어. 각도가. 아, 선수 터치하라고. 오케이, 확인. 오, 그러네. 나이스. 선수 터치였네. 게르세야. 자, 그리고 선수 클릭으로. 와우. 그렇지. 잘 되네. 누르니까 잘 되네. 선수팩 80플러스. 아구에로 좋은 거야? 아구에로 좋은 거 떴냐? 보자. 아구에로 어디 떴는데? 퀘스트 보기. 스타팅을 최고 오브에로 맞춰. 오, 아구에로. 랜덤으로 아구에로 받는 거야? 그럼 아구에로 내가 잘 받은 거네. 87이면은 쓸만하다는 거잖아. 그지? 한 게임 플레이 해볼게. 오버롤 75점 확인. 이제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지. 일반 유저랑 붙었을 때. 뭐고? 팔카오? 야, 너 팔카오? 사느라다. 한번 붙어보자. 니 얼마 잘하냐 보자. 밑으로 주고. 어? 야, 근데 좀 느리다. 기분 탓인가? 와, 오, 너 AI보다 잘하네? 너 AI보다 잘한다. 반칙. 그렇지, 반칙이지. 너 방금 정강이 발로 차버렸어. 뭐고, 내가 반칙인가? 주로 뺏어. 안 통한다. 안 통한다. 오! 야! 방금 그 중거리에서 상당히 위협적이었다. 아찔했어. 아찔했다. 보니까 나는 꼼수 플레이를 하나 본데 형은 약간 티키타카식이거든. 티키타카식. 가만있어 봐. 가만있어. 아, 안 통하지. 그 딱 차단하고 있지. 야, 티키타카식. 스루패스 날려주고. 오호, 너 AI보다 잘해. 모신할 때 존나 재미없어. 와!
야야 그런 슛은 저거 들어가면 이건 축구 게임이 아니지. 저거 들어가면 그거는 아니 소림 축구 되는 거야. 뛰어줘 아니 쭉 뛰어줘 못 따라한다 뛰어줘 붙었을 때 붙어 뛰어줘 와 찬스 왔다 밀어주고 야 슛 그렇지 고 슛 야이씨 그이 너 방출이다. 너 맹위에 너 방출이야. 너는 안 되겠어. 내가 봤을 때 그거를 놓쳤다고. 그렇지 한 번 더. 마사일 너도 방출이야. 너 기다려. 저놈을 내. 그렇지. 아구에로. 패스. 밑으로. 옳지. 슛. 골에. 그렇지. 이거거든. 이거라고 이거. 어? 계속 해줘. 그리고 인성질까지. 고마워. 그리고 가만히 있어봐. 그리고 한번 제껴주고 웃겨주고 아이 야 그럼 오야 저거 뭐냐? 아니 저런 슈팅 뭐냐? 누구한테 배웠냐? 머리 날려. 저런 슈팅 누구한테 배웠냐? 오야와 들어가려고 하냐? 그래 인상 쓸만 하지. 그런 슈팅은 그거 안 좋아 그거. 아무리 게임이지만 오야씨야씨야 그렇지 오야씨야씨야 그렇지 아무리 게임이지만 그런 거는 현실성이 없단 말이야. 톡 해주고 옳지 뛰어주고 국민자 뛰어주고 아구에로 주고 옳지 아구에로 주고 옳지 흥민자 나이스 흥민자 그렇지 흥민자 개인기 치는 거 봐봐. 다리 부숴버려. 그렇지. 이게 왜 공 찼잖아. 왜? 계속 편파 판정이고 너무 심한데? 지랄아 우적군. 그렇지. 그렇지. 몸빵 나이스. 몸빵 잘했어. 아하. 마음 급했어. 지금 90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대방 상당히 급했다 진짜로. 일단 한 명은 조졌고 한 명 더 해보자. 방금 걔는 좀 너무 못했다. 방금 우리 급시왕들은 좀 연습 좀 많이 해야겠어. 지단형님 확인. 한때 지주 정말 좋아했거든. 오버롤 87 확인. 지주랑 한번 붙어볼게. 지주. 자 여기서 실력 테스트 한번 가겠습니다. 자 일단 아구에로 흥민 앙토니. 그렇지. 상대방이 상대방 개좋네. 야 이거 오버롤에서 너무 차이 많이 난다. 이거 실력으로 극복해야 된다. 상대방 모드리치에 좋은 거 엄청 많은데. 다비드 실바에 모드리치에 흥민에 디발라까지 미친. 가자 실력으로 꺾어. 실력으로 꺾어. 와야 몸치기 안된다. 이거 과금형님이야 이거. 와 몸치기. 와 잠시만 모빌레. 와 잠시만 이거 치면 밀려나는데? 공격 좀. 오 야 기회 왔다 미스테이크 왔다. 상대방 미스테이크 왔다. 어이씨 미스테이크 왔는데. 그렇지 해주고 꺾어주고 슛. 아 천천히 해서 해야 됐어. 여기서 그렇지 가능성 있어. 실력으로 극복할 수 있어. 와 모드리치 태클 해줘야 돼. 이거 정당방이었다. 와 방금 헤딩슛 완전 총알인 줄 알았어. 자 일단은 전반전 끝. 뺏어줘. 와 이거 스탯 차이 많이 나는데 이거. 아 제발 형. 아 그렇지 나이스. 클리어로 가자. 옳지. 와 옳지. 반칙 레프리. 반칙이라고. 야 이거는 인정 못한다. 이거는 진짜 인정 못한다. 이거 그 전에 반칙이었잖아.
오심이 이거 오심이 이래 되면 안 돼. 옳지. 옳지. 아, 그거 너무 이거 너무 깊이 찔렀다. 와, 몸치기. 야, 야, 죽여 그냥. 그렇지, 막아줘. 헤딩까지. 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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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와, 야, 잠시만. 아, 아, 아! 한 골 만나차, 한 골 만나차, 한 골 만나차. 아씨, 그렇지. 들어가줘. 야, 들어가도 패스해줘. 그렇지. 믿어줘. 아, 이거 어쩔 수 없다, 이거. 이거. 그렇지. 해줘. 아, 야, 야, 야. 그렇지. 패스해줘. 아, 꼭 돌아줘. 아, 오버롤 이 정도 차이면 극복하기가 힘든가? 근데 잘하네. 아이, 잘해. 요렇게 하려면은, 조금 더 강해지려면은, 처음 하는 사람들은 상점 가가지고, 존나 강해져야 돼.